초등학교 정광우입니다. 오늘은 애드립을 시작하시는 데에 있어 먼저 기초적인 부분 꾸밈, 뭐 애드립 하면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드립의 기초, 그래서 이제 두 편, 1편, 2편 정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애드립 하면 너무 막 뭔가를 창작해내야 되고, 맞아요. 창작해내야 되고, 막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론이 좀, 다 어떻게 보면 이론학적인 부분도 진짜 많고, 그리고 되게 feeling, feel, 되게 느낌적인 것들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제 꾸밈의 기초는, 먼저 이제 악꾸밈에 대한, 그거를 해가지고 악꾸밈이 무엇인가, 악꾸밈에 대한 뭐 느낌, 어떻게 느낌을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곡을 적용을 시켜봐서 조금 느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꾸밈은, 악꾸밈은 뭐냐면 우리 실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레미파솔 했을 때 솔, 솔이라는 음에 악꾸밈은 바로 그 솔이라는 바로 앞에 있는 음이 파죠. 파. 파가 앞꾸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솔에, 솔이랑 파 사이에 파샵이 있죠, 그쵸? 솔의 반음 앞에 거, 그 놈이 앞꾸밈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이면 파샵이 되는 거고요, 라면 솔샵이 되는 거고요, 미면 레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시, 그럼 라샵이 되는 거고, 그럼 도는 반음이 시니까 시가 반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밈은 간단해요. 그래서 노래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가스펠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가요 같은 경우도 악꾸밈만 넣어줘도 충분히 노래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음 막 초등학생이 부는 것 같이 분다 막 이런 얘기 있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 거고 이제 기교의 기초, 기교의 기초 꾸밈은. 그래서 악꾸밈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꾸밈은 정의는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음이 있죠. 그 음의 바로 앞에 있는 반음. 솔이면 파샵, 뭐 미면 레샵. 그쵸? 반음이니까. 그 반음. 늘을 그 연주 앞에 할 때 앞에 넣어주는 거예요. 빨리. 네. 정말 꾸밈을, 그 음, 실음을 꾸며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솔! 그러면, 그냥 솔만 불었다면, 그럼 꾸밈 음을 앞에 넣어준다면, 파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샵 솔. 미, 꾸밈음 넣어주면 레샵, 미, 시, 악꾸밈음 라샵.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노래 자체가 솔샵이다. 그러면 솔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원래 내가 지금 꾸밈음을 넣어야 될 그 실음이 라샵이면 라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무조건 반음을 넣어야 된다. 오는 넣으셔도 돼요. 오는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반음 넣어주시는 게 더 편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간단한 거죠. 뭐 이 강의로 뭐 완벽하게 이 꾸밈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악꾸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Amazing Grace 아시죠? 되게 유명한 곡이죠. 그 곡을 꾸밈음 없이 센 음악으로 불러보고 그리고 악꾸밈을 넣어볼 거예요. 악꾸밈만 넣어볼 거예요. 그만 넣었을 때 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센 음악 먼저 들려드릴게요. 비브라토 좀 넣었어요. 비브라토 넣고 꾸밈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자 이제 꾸밈음 불러볼게요.
식으로 앞부분을 넣으면 센 음악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되게 잘하게 느껴지고 확실히 그 음을 꾸며준다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앞구미음은 사실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2편에서는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그러면 앞구미음이라는 거는 길이가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고 뭐 어떻게 넣어줘야 됩니까? 에 대한 강의를 2편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